37번. 자, 과학의 주요 목표가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칙적인 관계를, 뭐 당연한 얘기고, 과학은 가동합니다. investigate 뜻이 뭐죠? investigate. invest 뭐지? invest. 투자하다. investigate. 조사하다. 조사되고 있는 것이 법칙이 있다라고 과학은 가정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 예를 들어 chemist 왜였죠? 뭐지? 화학자는 가정하는데 화학적인 반응들이 법칙이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physicist는 누구죠? 왜였지? 물리학자들은 가정합니다. 물리적 세계가 법칙이 있다고. 정리하면 과학은 법칙을 추구하는 분야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 과학은 법칙을 추구한다. 자, 이제 A를 봐서 A가 바로 온다고 가정하고 읽어보자. 요거는 요건 유추할 수 있죠. determine 이란 동사수 없겠지. 결정론자가네요. 자, 일단 그렇다면 결정론자는 대디하라고 가정합니다. 일단 물음표 안 되죠? 끝까지 읽어보자. 뭐라고 가정하냐, 발생하는 모든 것이 기능이 있는 것이라고. finite 이란 단어도 외웠죠. 이 부정이 뭐예요? 앞에 in을 붙여서. infinite. 뜻이 뭐더라 이게? 무한한. finite 뭐라고? 유한한. 끝이 있는. limited. 유한한 숫자의 원인에 기능이 있다고. 정해진 숫자의 기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론자는 가정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원인들이 밝혀지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예측될 수 있다고도 주장해요. 어떻게? 완전한 accuracy 뭐라고요? 정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게 사건이 예측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아, 결정론자는 이러한 식의 얘기를 하는 거구나. 뭔가 원인들이 있고 원인이 밝혀지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 일단 물음표가 딱히 뜨는 부분은 없어요. 그죠? 과학적인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읽어보자. 자, 그러나 모든 원인을 아는 거, 어떤 사건에 대한 모든 원인을 아는 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결정론자는 그저 생각하는데, 바로 they는 존재하다, 뒤에 있는 이 cause를 받아요. 결정론자는 단순히 생각하는데, 가정하는데 그 원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더 많은 원인들이 알려지게 됨에 따라 밝혀지게 되면 예측이 좀 더 정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결정론자들은. 여기까지 보면 결정론자들이 바라보는 어떤 현상에 대한 얘기 되죠. 그래서 물음표가 딱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A는 여기에서 바로 이어진다고 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래서 A가 일단 바로 올 수가 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 결정론자에 대한 결정론자. 결정론자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본다 라고 정리를 하고, B를 읽는 순간 B를 제대로 분석을 하면, 아, B가 A보다 먼저 올 수밖에 없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자, B를 읽어볼까? B를 한별해볼까? 해보자. 자, 일단 우리는 A가 처음에 온다고 가정을 했고, 이제 B를 읽어보자. B, 그 가정, 생각. 그 가정이란? 이게 뒷문장이 주어요. What is being studied? 연구되고 있는 것이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있다는 가정. In terms of 여자, 뭐뭐의 관점에서. 어떤 관점? 보세요. 요거는 캐주얼이 아니에요. 스펠링이 cause의 형용사입니다. cause가 뭐였지? 이게 동사로 야기시킨다. 명사로는 원인, 이유. cause of 뭐다 그랬어요? 이게 인과관계의 뜻이에요. 원인이 있는 인과관계 법칙의 관점에서 관찰되고 있는 것이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이, 이게 바로 뭐다? 불리는데 뭐라고 불러요? determination. 이게 뭐긴? determinism이네. 뭐뭐 이즘은 뭐라고? 무슨 무슨 사상, 주의, 이론이 된다고. 이게 바로 뭐다? 결정론이다 라고 읽는 순간 이게 뭐보다 먼저 와야 돼요? A보다 먼저 와야지. 결정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 A로 갔다가 B가 더 먼저 오네. B에서 A로 가겠네. 결정론자 얘기했기 때문에. 그지? 자, 계속 읽어보자. 이게 바로 결정론이라 불립니다. 자, 이 사람은 정의했어요. 결정론이라는 것을 철학적인 독트린이 교리인데, 뭐 모르겠죠, 그죠? 어쨌든 철학적인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철학적인 것이란 state, 대디하라고 진술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발생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냐면 수식을 해요. 그러한 조건이 given, 주어지게 되면 그 조건 외에 그 밖에 어떠한 것도 발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결정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결정론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아, 여기서 A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렇다면, 결정론의 정의가 그렇다면, 결정론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로 이어져요. 그죠? 근데 봐봐. 그럼 이제 답이 잠정적으로 B, B에도 물음이 안 떴죠? 여기서 바로 이어지게. B, A, C로 갈 수 있네? 근데 C는 지금 보세요. 뭐가 있지? 예를 들어가 있네? 순서 삽입에서 예를 들어가 등장하면 뭘 따져봐라? 이게 무엇에 대한 예신가를 따져봐야 돼요. 무엇에 대한 예신가. 그지? 자, 일단 A에서 마무리가 어떻게 됐죠? 모든 요소가 밝혀지면 좀 더 앞으로 어떻게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더 정확히 될 수 있는데 그게 반드시 모든 요소일 필요는 없다라고 나왔어요, 얘가. 자, C로 가보자. 뭐에 대한 예신지?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사람은 동의할 겁니다. 날씨가 어떠한 기능이라고 비슷한 표현 나오네. 유한한 정해진 범위의 variable 뜻이 뭐라고 해요? 명사로 변수라는 단어라고 배웠죠. 유한한 정해진 범위의 변수의 기능이라는데 모두가 동의를 할 겁니다. 아, 원인이 정해져 있다. 이게 예시라고. 뭐에 대한 예시? A에 똑같은 표현이 있죠. 정해진 원인이 기능이 있다. 그래서 A에 대한 예시로 C가 오는 거구나. 조금 더 읽어볼까? 이 정해진 변수란 예를 들어서 태양의 흑점과 높은 고도, Z기류, 그 다음에 기압의 압력 같은 것들이 해당되고요. 자, 그러나 날씨 예보는 항상 확률적일 수밖에 없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항상 확률적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당수 이러한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C를 읽어보니 A의 뭔가 이제 결정론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정해진 요소가 있으면 그 안에서 몇 가지가 밝혀지면 앞으로 일이 예측 가능하다. 이게 바로 결정론자의 관점이다. 나왔고 그에 대한 예시로서 지금 날씨 어쩌고 변수가 몇 개가 있고 라는 구체적 예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C는 지금 결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세상에 대한 예시가 돼요. C가 마지막 와야 된다. 자, 38번으로 갈게요. 38번도 꽤 많이 틀렸더라고. 2점짜리에다가 연계가 됐는데 근데 이게 상당히 옛날에 봤던 수특 영어 독해 연습의 테스트 3의 6번 문제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걸 연결시켰죠. 자, 이 문장을 시켜볼 텐데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문제 푸는 단서가 돼요. 국제정치학 분야는 그러나 지배되어 있는데 누구에 의해? 여러 국가들에 의해. 그리고 다른 영향력 있는 actors, 어떤 행위자들에 의해 지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국적 기업들 같은 애들이 지금 국제정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국가와 영향력 있는 이 행위자들은 have priority, 뜻이 뭐라고 이거 아까? 뭐죠?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other than이 중요하죠. 뜻이 뭐였지? 이거 동의요? In addition to 또 besides 뜻이 뭐라고요? 원머 이외에란 뜻으로 외웠잖아. 인간의 권리 이외의 것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대. 다국적 기업이나 힘이 센 국가들이. 봐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however가 나왔고 however 문장 처음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가 나오고 역점이 나오고 그러나 하고 인간의 권리보다 더 우선시하는 뭔가를 힘이 센 놈들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인간의 권리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다 못 받고 있다?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못 받고 있다. 인간의 권리 이외의 것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놈들이 국제정치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요게 그러나 뒤에 나왔다고?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러나 뒤에 지금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어야 되는 얘기지. 인권이 우선순위가 밀려나. 그러나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인권에 대한 뭔가 조치를 취했던가,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던가, 인권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묘사가 등장을 해야 된다고. 인권을 지키려고 뭔가 했다. 근데 그러나 이 힘센 놈들이 인권 외에 다른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 그치? 처음에 이걸 분석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인권 관련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긍정적인 묘사가 들어가면 그 뒤에 얘를 집어넣자 이런 얘기예요. 자, 처음부터 보자. 분명히 넓은 격차가 있지요. 두 개 사이에.
promise 약속 바로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뭔지 몰라 어쨌든 아 인권 어쩌고 중요시 여기는 거 요 Declaration 요거는 선언이란 뜻이에요 세계 인권 선언의 약속과 실제 세상 인간의 권리 violation 뜻이 뭐라고요? 잘 모르겠어 좋은 뜻 나쁜 뜻 어떤 뜻? 나쁜 뜻이에요 침범 침해 위반이란 뜻이에요 인권 침해의 현실 사이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지요 아 인권이 지금 유린당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요것도 그때 외웠어요 주어가 동사하는 한 insofar as 주어 동사 자 우리가 victim 뜻이 뭐라고? victim 희생양 우리가 희생양에게 희생당한 사람에게 공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비판할지도 몰라요 UN을 그리고 UN의 회원 국가 정부들을 뭐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할 겁니다. 1번 답까지는 이어지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라고 그랬지? 인권에 대한 뭔가 조치를 취하는 내용, 긍정적 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아직 그거 없어요.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만 나왔고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격차를 인권의 이상, 그죠? 이상과 인권의 침해의 인권 침해라고 하는 실제 현실 사이에서의 격차를 이해할 수 없어요. 뭐에 의해서? 그저 동정심이나 법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왜 이런 괴리가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동정을 받아서 역적 다 발생하죠? 이것만으로 부족해. 그 땅깊이를 다른 걸 이해해야 왜 이런 인권 유린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어. rather 뜻이 뭐라고요? 오히려 대신에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다? 앞에 항상 부정의 뉘앙스가 들어갔을 때 뭔가 아니다. 이거 대신에 요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 인권의 격차는 바로 요구하는데 investigation again 이거 조사하는 걸 요구합니다. 뭐에 의한 조사? 다양한 사회과학의 조사가 요구돼요. 첫 번째 바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억압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상호작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국가와 국제적인 정치학의 상호작용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왜 이런 인권 유린이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도 들어갈 수 없죠. 왜 인권에 대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긍정적 묘사 아직 안 나왔어요. 괴리가 발생한다까지만 나왔지. 3번 뒤에 보자. 자, UN은 국제기구, 국제연합은 자, 도입했는데 바로 인권, 잘 봐. 인권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어디에다가 국제법과 정치학에 인권의 개념을 도입했대. 인권 관련된 뭐가 이제 등장한다? 조치가 등장했는데. 그러면 도입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돼야 돼? 되게 인권이 잘 지켜져야 된다가 나와야 되죠. 그죠? 자, 4번 뒤에 보자. 일단 긍정적 내용이 나와서 4번을 의심하는 거야. 자, 4번 뒤에 보자. leading feature. 되게 leading이 뜻이 뭐라고요? leading. 선도하는. 이끌어주는 그런 뜻이에요. 선도하는, 이끌어주는 대단한 특징이지요. 인권 분야의 대단한 특징인데 대기하가 여러 정부, 전 세계 여러 정부들이 선포한다는 거 인권을 선포는 하지만 상당히 가변적인 기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막 그때그때 달라지는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기록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되게 대단한 특징이에요. 어떤 기록이 달라지냐? implement가 뜻이 뭐라고요? implement 뭐라고? ment를 끝났지만 동사라고 엄마를 이행하다, 실행하다. 인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때그때 기록이 막 달라집니다가 나왔어. 왜 그러지? 4번 앞에 뭐라고? 인권 관련 개념을 도입했으면 그 뒤에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인권이 잘 지켜지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죠. 4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실제 어떻기 때문에 국제정치 분야는 그러나가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인권 개념을 도입했지만 그러나 국제정치는 누구에 의해 돌아간다? 인권 이외의 것에 우선순위를 둔 다국적 기업이나 영향력이 큰 국가들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곧이 이제 그때그때 인권 보호에 대한 기록이 달라지고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4번에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역제를 한번 필요합니다. 5번 뒤에는 지금 4번, 5번 뒤, 5번 앞까지를 서로 이어져요. 인권 보호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게 그런지 노력을 하지만 왜 뜻대로 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 다음 39번으로 가볼게요.
39번도 많이들 틀렸죠? 잘 봐봐. 39번에도 지금 이 주어진 문장 있죠? 요게 할 때 해석이 어려워요. 그 요게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이건 무슨 내용이다? 방금 전에 지금 38번도 마찬가지였죠? 해석을 하고, 아, 이거 무슨 얘기네? 연결어가 있다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 그걸 일단 출발해야 돼요. So는 뭐라고 이건? 그럼으로 따라서 앞에가 뭐가 돼요? 앞에가 원인이 돼요. 이 뒷문장이 뭐가 되고 앞에 거에 대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보자 그럼 이거의 원인을 찾아야 돼 우리 그럼으로 따라서 앞에 뭐가 있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무슨 압박? 예술이 뭔가 제한해야 된다는 일부 소명을 좀 떠올려야 된다는 사회적 압박이 있어요. 어떤 압박? 예술이 뭔가 좀 해야지 나는 압박이다 이랬거든요. 이 소명이란 둘 다 하는 건데 distinguish 외웠죠? 구별하다, 직별하다, 그지? 자, 그 예술을 과학으로부터 구별해야 되고 그지? 예술하고 과학은 이게 다르지 라고 할 만한 뭔가를 떠올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그와 동시에 예술을 대명사 다 바꿔주라고 해서 바꿔야 돼. 예술을 어떤 수준에 있어서 과학과 동일한 것으로 만드는 소명을 예술이 좀 떠올려야 되지 않느냐 라는 사회적 압박이 그에 따라 있었습니다. 봐봐, 정리하면 이런 얘기네. 야, 예술이 뭔가 해야지, 그지? 과학한테 갖다 비비려면 예술이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이에 대한 원인이 나는 원인이, 그지? 뭐와 비교해서 과학과 예술이 뭔가 비교가 되겠지, 그지? 근데 거기서 누가 밀리겠니? 앞에서는 누가 밀려? 과학과 예술을 비교했어. 누가 밀려? 과학, 예술이 밀리니까. 야, 이들을 지고 있을 수만 없지? 그러니까 예술이 뭔가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겠지, 그지? 앞에 나올 내용은 과학과 예술이 있는데 뭔가 예술이 좀 부족한, 그죠? 과학에 비해서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자, 그걸 잘 찾아보자. 일단 과학과 예술이 두 개가 막 싸우는데 예술이 좀 밀려나. 그래서 뭔가 좀 해야 된다 라는 거. 이걸 정리하고 출발하면 꽤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일단 보면 특정 부분에서 물음표가 딱 떠요. 물음표가. 근데 그 부분의 해석이 좀 어려워요. 여기 해석이. 근데 해석 제대로 하면 물음표가 떠. 뜬금없어. 그걸 한번 느껴보자. 자, 표상. represent가 뭐라고 얘기해? 대표하다. 나타내다. 좀 어려운 말로 표상이라 해놨는데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돼. 예술을 대표하는 이론들. 이래도 돼요. 예술을 대표하는 이론들은 자, 대우 취급하는데 예술가들의 작품을 바로 비슷한 것으로 과학의 작품과 비슷한 것으로 다룹니다. 두 개는 비슷하다 라는 거. 자, so to speak 외웠죠? 뭐라고 해요? so to speak? 즉, 다시 말해서 예술과 과학 둘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외부 세계를 묘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번 앞에까지 1번은 일단 들어갈 수 없죠? 두 개는 동일하다. 자, 그러나 19세기쯤에 자, 이제 역적이 통해요. 19세기쯤에 어떠한 비교가 과학자와 예술가 사이에서의 어떠한 비교가 바운드는 PP로 쓰였고요. 바운드의 원형이 뭐라고? 바인드라는 뜻이고 바인드 뜻이 뭐죠? 무엇을? 왜 하는데 무엇을? 바인드 묶어버리다, 묶다, 제한하다, 묶여 투하도록 묶여져 있다. 그래서 하게 된다는 거, 비바운드. 자, 19세기쯤에 과학자와 예술가 사이 어떤 비교가, 어떤 비교도 만들게 되었는데 예술가를 잘 봐, 보이게 만들게 되었는데 뭐처럼? 푸어가 나왔네, 그치? relation, 푸어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여러분 이거? bad라고, 나쁜 관계처럼 보이게, 뭐야, 안 좋은 걸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뭐의 관점에서? 바로 세상에 대한 발견을 한다는 관점에서 누가 안 좋아 보여? 예술가가 더 열등해 보이고. 또 두 번째 보세요. 이거 지켜볼까? 거울을 어디 위로 그대로 들고 있으면, 내가 거울을 한별이에게 들고 있으면 거울에 뭐가 나타나요? 한별이 얼굴이 나타나지, 그지? 그래서 원마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이게 만든다, 모방하다는 뜻이에요. 소연 잠깐만. 자, 다시 두 개를 비교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예술가가 되게 열등한 걸로 보이게 만들었고, 어떤 관점에서? 세상에 대한 발견을 한다는 관점에서 누가 더 뛰어나?
세상에다 발견을 하는 건 당연히 과학이 더 뛰어나죠. 그 얘기고, 또 두 번째, 바로 자연을 모방한다는 관점에서 누가 더 뛰어나? 과학이 더 뛰어나지. 과학적인 기술을 해서 카메라 만들어서 찍으면 더 똑같잖아. 예술보다. 그죠? 아, 누가 밀린다? 지금 예술이 밀린다. 그럼 2번부터 의심을 하는 거야. 그치? 2번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에 따라서 뭐다? 예술이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나올 수 있잖아. 자, 2번 의심하는데 2번 앞까지가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 봐야 되죠. 봐봐. 여기에서, 여기가 어딘지 몰라? 과학이 분명히 엣지가 뭐야 이게? 가장자리란 뜻도 있고 뭐도 있다 이게? 이점, 장점. 과학이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앞까지는 100% 이어지죠. 그치? 과학이 유리한 상황. 그럼 다시 이제 3번을 의심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3번 뒤에 의심을 못하다 쓰자. 3번 뒤에 뜬금없어. 3번 앞에까지 뭐라고 이거? 과학이 우월하다라고. 그 뒤에 해석해볼까? 봐봐. 그 개념. 동격이에요. 어떤 개념? 예술이 스페셜라이즈 있는 뭐지? 뭐뭐의 뭐뭐를 전공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전공을 하다. 예술이 감정의 표현을 전문으로 한다는 그 개념이 특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In this light의 light은 빛이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 이게 측면, 관점이라는 뜻이라고. 이런 점에서 예술이 감정의 표현을 전문으로 한다는 그 개념이 특히나 매력적이었습니다라는 얘기는 갑자기 뭐가 괜찮다로 넘어가요. 미술이 되게 괜찮다로 넘어가지. 미술이 좀 더 우월하다로 넘어가죠. 뜬금없지, 그지? 요 앞에까지 무슨 얘기였는데 과학이 우월하다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미술이 괜찮다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3번에 뭐가 들어가? 바로 미술이 뭔가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서 나온 게 지금 과학과 미술이 좀 뭔가 동등한 수준이 되거나 아니면 과학과 미술, 예술을 좀 분리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압박이 좀 있다. 미술이 뭔가 해야 된다가 나오고 나서 이런 점에서 지금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찾아내봤더니 뭐다? 미술이 좀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과학보다 좀 낫다라는 게 해결책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3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첫 번째 일단 아 미술이 뭔가 쫄리는 조건이 나오고 쫄린 뒤에 그 뒤에 봤더니 아 미술이 뭔가 우월한 것이 명시가 됐네. 3번에 그게 들어가야지. 뭔가 제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이 돼요. 자, 어디 보자. 자, 미술, 예술이 주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관련 내용이 나와요. 예술이라는 게 과학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자, 예술은 과학에다가 과학 그 자체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딱 부분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야, 이건 과학이 할 일이고 이건 예술이 할 일이고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세상에 대한 탐구라는 걸 과학에 선사했고 이건 너 과학 너가 하는 거야 위에서 디스팅시가 나왔기 때문에 반면에 동시에 비슷하게 중요한 무언가는 남겨두면서 세이빙 누구한테? 바로 예술에게 예술이 하도록 남겨두면서 그게 바로 뭐냐면 감정의 내적 세계를 탐구하는 건 이거는 미술이 할게 예술이 할게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예술이 알아서 할 테니까 객관적 세계에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건 과학 니네가 해 라고 확연히 역할을 부분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뒤에 정말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5번 뒤에는 추가 설명이에요. 역할을 구분했다는 것에 추가 설명. 만약에 과학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을 한다면 예술은 그 거울을 돌렸습니다. 누구에게로? 바로 인간의 자아에게로 거울을 돌리고 또 인간의 자아에 대한 경험으로 거울을 돌렸습니다. 두 개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됐다는 묘사를 5번 뒤에서 추가로 설명한다. 자, 들어갈 곳은 3번밖에 없어요. 40번. 자, 이것도 많이 틀렸던데 보세요. 자, 시밍이 뜻이 뭐라고 이거 외웠는데? 시밍이 뭐지 이거? 겉보기라는 뜻이야. 겉보기.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들어가 보기라는 뜻이고. 겉보기의 innovative 뜻이 뭐야? 혁신적인 상태로. 건축이라는 건 실제로 되었는데 건축의 특징, 건축이 뭐가 되었냐. 근데 겉보기와 달리 자, it's convention, 그것의 convention 뜻이 뭐예요? 관습, 전통, 원래 하던 거 그것에 관습하면서 그리고 상업화된 환경 속에서 겉보기엔 혁신적이었던 건물이 건축이란 게 사실은 혁신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수빈이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to be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축의 힘을 어떻게 하도록 노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잡아야 될 건 40번은 항상 두 가지 특징, 건축의 특징과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건축이 어떻게 되었는데 뭐가 문제겠지, 그치? 뭐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건축은 예를 들자면 어떤 생각이나 실행에 대한 건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제한시켜 왔어요. 그 자체의 definition 정의를 제한시켜 왔습니다. 건축은 이래야 돼 라고 선을 만들어 버렸다. 자, 4CMO 뭐니? 4는 뭐라고? 이건 앞이야. 아, 그죠? 뭐니? 앞으로 볼 수 있는 미래니까는 곧 다가올 미래 정도가 돼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미래, 곧 다가올 미래에. 그 다음 인스트루먼트가 뭐라고요? 도구. 인스트루먼트 뜻이 뭔지 얘기해? 도구적인 이란 말이 뭐든 된다고? 도움이 되는. 그래서 명사가 돼서 도움이 돼요. 도구성도 되고 도구. 도움. 자, 건축의 도움, 도구성이라는 거. effect가 동사로 cause랑 비슷한 뜻이고요. 결과로 야기시키는. 자, 실제 변화를 결과로 내는 데 있어서 건축의 도구성, 도움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변화냐면 정면 대응하는 것인데 dominance 뭐의 제게? 지배지, 그지? 뭐의 지배? 상업적 제도, 그건 그들의 목표, 그리고 가치관의 지배에 정면 도전하는 변화라고 하는 실제 변화를 결과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건축이 도움되는 것이까지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전부 다 뭐에 대한 거냐? 봐봐, 상업적인 거랑 기존의 거랑 이거에 대한 변화를 가져온대. 이게 뭐니? 이노베이션이죠. 혁신이죠. 그죠? 혁신. 기존의 거에 정면 대응하고 도전하고 변화를 바꾸는 거. 혁신이죠. 혁신이 will diminish 어떻게 될 거다? 줄어들 것입니다. diminish 많이 늘고, 그죠? 이런 얘기야. 건축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혁신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건축의 특징을 잡아야 되듯이 좀 드러났지? 혁신성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예전받지 않다. 현재의 날이 보이긴 하지만 바로 어떠한 때라고 parallel이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parallel 뭐지? 평행의, 평행을 이루다. 근데 어니부터서 PP가 됐네. 평행을 이룰 만하지 않는 이란 얘기는 전례 없는, 비교할 게 없는 뜻이에요.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 전혀 뭔가 나란히 서 있을 수 없는 혁신의 시대로 보이긴 하지만 이란 얘기는 엄청난 혁신의 시대인 것 같지만 또 선택의 자유가 엄청난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다음과 같아요. 건축의 스타일과 형태가 때때로 자주 되게 매력적인 패키지, 그러니까 여기서 패키징이라는 얘기는 꾸러미를 묶는 거예요. 종종 실제로는 건축의 스타일과 형태는 매력적인 패키지 묶음이었다가 또 다시 또 패키지로 또 묶는 겁니다. 무엇을? 무엇에 대한? 똑같은 proven이라고 한 거예요. prove지, 그지? 그 증명된. 그리고 marketable, market이 동사로 뭐더라? 물건을 내다 팔, 시장 팔다 이런 얘기예요. 그 팔 수 있는. 똑같이 증명된 그리고 시장에다 팔 수 있는 개념을 packaging, 꾸러미로 묶었다가 또 다시 똑같은 꾸러미로 또 묶는 게 됩니다. 무슨 얘기다? 혁신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히 혁신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건축이란 건 한 번 유행해서 내다 팔 수 있는 거 다시 내다 팔고 이런 거 내리는 얘기라고 하죠. 내가 말하는 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의 특징이 나온 거지. 혁신성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라고. 뭐가 하나 히트하면 그거 패키지 했다가 다음을 다시 패키지 다시 판다 이런 얘기라고. 혁신적인 얘기가 절대로 안타. 자, 현대 건축의 특징을 잡았어요. 혁신적이지 안타가 나왔고 A에 그게 들어갈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치? 뭐 그걸 깨야겠지, 그치? 자, 그 속도는, 그 속도란 radical 뜻이 뭐죠? 왜 하는데 radical? 급진적인, 급진적인 디자인이 celebrity 유명인, 유명인 건축가에 의해 행해지는 급진적인 디자인이 achieve 달성하는 속도인데 어떤 수용과 인기를 달성하는 그 속도는 대기아를 보여줍니다. demonstrate 뭘 보여주냐? 형식적, 공식적인 형태상의 혁신이 그 자체로 중요한 커뮤니티 뭐예요 이거?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상품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유명한 건축가가 인기를 받아들이는 속도란 얘기는 인기를 얻는 속도. 유명한 건축가가 뭘 이제 뭘 건축을 해서 되게 대박났어. 이거 이 속도 있죠. 되게 빨리 반응이 올라와. 이 속도는 뭘 보여주냐? 바로 형태에 있어서 혁신. 아, 되게 건물을 혁신적으로 만들었더니 되게 상당히 중요한 상품이 되더라. 이러면서 누가 건물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만들었어. 그랬더니 야, 저거 막 대박나서 인기가 막 많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이런 게 보인다. 이런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야? 혁신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야. 그치? 혁신적으로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인기를 막 끌어. 자, 혁신성이 보이긴 보이지만 이게 억지로 일어나요. 일부 혁신성이 일어나지만 그게 인기가 있긴 있지만 beneath가 뭐죠?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자, radicalism은 당연히 뭐고 이거 급진주의. 혁신성, 혁신이라는 단어 다시 봤다가시면 돼요. 급진주의의 망토 아래라는 얘기는 딱 겉으로 봤을 때 되게 혁신성을 강조하는 그 이면 아래 이런 얘기예요. 그 이면에 컨벤션, 이거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이거? 전통, 관습. 이그지스팅은 뭐라고 이건? 기존이란 뜻이죠. 기존의 건축에 대한 유형학과 프로그램의 관습이, 전통이. 근데 이것은 모든 그들의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유사성과 함께하는 기존 것에 있어서 편안한 편이에요. 기존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그러한 기존의 건축의 유형학과 프로그램의 전통들이 여전히 동사입니다. 이게 뭐다 이거? 지배적이다. 지배적이고 여전히 잘 팔리지요. 전체 구조는 뭐다? 유명한 건축가가 만들어서 대박 친 거 보면 혁신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은 뭐다?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관습적으로 하는 게 이게 지배적이고 잘 팔린다. 이런 얘기예요. 건축에 있어서 혁신성이란 지금 있다 없다? 지금은 절대로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럼 봐봐. 우리의 역할은 뭐겠니?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뭘 해야 돼요? 혁신성을 다시 되찾아야지. 그치? 갇힌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일 거 아니야. 뭐 그 뒤에는 사실 뭐 역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풀어보자고. 겉보기에 혁신적이지만 건축이란 건 실제로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어디 안에서 그 건축 자신의 컨벤션 뭐라고 이건? 관습, 전통과 상업적 환경 안에서 그냥 메어버렸지. 그치? 그래서 갇혔다라는 표현 정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trapped라든지 일단 요건 괜찮아. fixed 괜찮고 그치? trapped 괜찮고 요것까지 괜찮아. 표준화 되어버렸다. 혁신성이 없다니까. 하지만 요건 안 되죠. localize가 뭐니 뭐? 지역화됐다는 얘기예요. 5번은 뭐니 뭐? 과소평가가 되었다? 아니라고. 1, 2, 3번 중에 하나인데 자, B로 가보자.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 돼. 그래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건축이겠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축의 힘을 우리가 뭐 해야 돼? 그 힘을 길러야지. 그치? 혁신성을 다시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공유는 좀 그렇지. 그치? 공유라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없어. 이걸 키워야 돼. 그래서 activate 뭐다 이거? 무엇을? 가동시키다, 활성화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3번의 컨트롤도 적절하지 않고 2번이 가장 적절하다. 자, 좀 빠르게 할까요? 마지막 자, 상당수 그 바다에 생물하게 된 우리의 지식은 derive 외웠죠? 뭐라고? derive 뭐라고요? 얻어내다. 혼동어에 뭘 외웠지? deprive는 뭐라고? 빼앗다, 강탈하다. 자, 이 지식은 얻어지는데 바로 맹목 표준인데 몰라도 돼. 그대로서 봐봐. blind 뭐니? 안 보고서 하는 샘플링이 뭐야 이게? 샘플링, 표본 추출이죠, 그죠? 안 보고 표본 추출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해도 돼. 자, 뭔가 보이지 않는 채로 표본을 뽑는 거구나. 왜 그럴까? 당연하지. 바다 밑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지? 땅이면 어떻게 돼? 땅이면 흑인이 사는 지역, 한마가 있는 지역 나눠져 있죠. 바다는 어때? 다섯 개 살잖아. 그거 어떻게 알아? 그 얘기야, 그 얘기. 자, 우리는 사용해요 도구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량의 어떤 특성들, 환경의 특성들을 예를 들자면 염도와 온도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용해요 병이나 아니면 뭐 그물 샘플들을 바로 목적은 extract가 뭐다 이게? 뭐죠? extract 뭐라고?
추출한다, 뽑아낸다. 뭘 추출하기 위해, 뽑아내기 위해? 바로 해당 바다에 살고 있는 유기체에 대한 지식을 뽑아내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괜찮지, 그치? 지식. 그리고 우리가, 그, 알아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주에서 틀린 게 없다. 자, 이러한 종류의 접근법은, 기여해 왔는데 중요한 지식이. 하지만 또한 영향을 미쳐 왔는데 그 방식에, 우리가 해양 생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바다에 있는 거 잘 해갖고, 조사해갖고, 연구해서 어떻게 누가 사는지 알아냈구나. 자, 이슨, 이런 종류의 접근법은 이끄는데 우리가 집중하도록, 뭐에, abundance, 뭐에, 뭐, 풍부함에 집중하도록, 두 번째, production rates, 뭐다, 이거, 생산율이죠. 그러면 번식률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분포의 패턴 등을 알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구하면 이런 거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문제가 없어 보여. 자, 이러한 관점은 매우 relevant, 뜻이 뭐죠? 관련이 있는, 매우 관련이 있는데, 바다의 맥락에서 매우 관련성이 있습니다. 바로 업의 자원, 재료로서의 바다의 맥락에서 상당히 관련이 있지요. 위에 있는 분포나 뭐 생산율이나 풍부함 같은 건 업과 관련이 있지. 맞고요, B도. 자, 그것은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이해를 만드는데, 바이오 지오케미컬이니까는 다 합친 거네. 생물 지리화학이니? 어쨌든 그런 게 있나 봐. 생물 지리화학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와줘. 예를 들자면, 바다의 탄소의 흐름 같은 거 말이죠.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없어요. 바다에 대한 연구는 이런 식으로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러나, 어립선 그 자체로, 이러한 접근법은 insufficient 뜻이 뭐다, 이거? 충분치 않으니란 뜻이죠. 법 역적 때문에 일단 흐름 괜찮지, 그치? 앞에 다 괜찮다 했잖아. 그러나 이건 충분치가 않다가 일단 괜찮아요, 그죠? 뒤에 보자. 심지어 그러한 목적에 있어서, 위에 나왔던 이러한 목적들, 어업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러한 목적에 있어서는 사실은 되게 불충분해요. 이 밑에 뭐가 나오겠니? 왜 불충분한지. 바다에 있는 생물체에 대한 연구가 왜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blind sampling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요. 자, 그런 종류의 intuition,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 직관이라는 단어라고. 그런 종류의 직관은, 이 직관이란 우리가 바다 생물에 대해서 형성하는 것인데, 아, 바다 생물은 대충 이러할 거야. 이런 직관은 물론 영향을 받아요. 그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러한 직관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럼 관찰이 맞냐? 이에 대한 건 밑에 나옵니다. 밑에 관찰의 방식이 묘사가 돼요. 끝까지 읽어보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 밑에 이제 명제가 되기 때문에. 밑에 읽어보고 관찰하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영향받는지 안 받는지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보자. 바다가 우리에게 있어서 접근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네. 그리고 대부분의 플랑크톤 유기체들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미세한이라는 단어 되고요. 얘도 돼요. 마이크로스코프가 여기 현미경이라는 뜻이거든. 마이크로스코프가 현미경. 형용사로 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미세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아, 관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걸 이 단어를 보고서 일단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더 나오고, 단서가. 다시. 자, 바다가 우리에게 접근 불가능하고, 대다수의 플랑크톤 유기체들은 현미경을 통해서만 관찰 가능할 정도로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의 직관력은 되게 초보적이에요. elementary. 초등학교에 할 때. 초보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와 비교해서? 직관적인 이해와 비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인데, 뭐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굉장히 미세한? 육지의 생명체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는 그래도 좀 괜찮지. 쉽게 구할 수 있고 내 눈에 바로 띄는 것이기 때문에. 벼룩 같은 것도 뭐로 봐야 되고, 또 현미경으로 봐야 되지만 그래도 바다 생물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잖아. 플랑크톤보다,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관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 생물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플랑크톤 유기체와 같은 생물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기반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조사들, 이 조사는 죽어있는 개체들, 그치?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순간 걔는 어떻게 돼요? 상당히 죽어버릴 확률이 높잖아, 그치? 그 얘기, 걔 현미경 올려놔봐, 죽어버리잖아, 그 얘기예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field samples 그 현장의 샘플과 incubation 배양이에요. incubator 알지 그지? 배양의 실험실에서만 관찰 가능해요. 그럼 뭐가 안 되냐? 실제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현미경 들고 들어와서 관찰 돼야 한대. 안 되지. 바닷속 그게 안 돼요. 저거 불가능이란 말이야. 저 해저는 인간이 못 들어가. 자,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샘플링은, 표본 추출은 상당히 편향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유기체들 쪽으로. 어떠한 유기체? 당연히 파괴되지 않는 유기체예요. 뭐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강한 표본 추출 방법에 의해서도 파괴되지 않는 놈들만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됐습니까? 인간의 뭐 표본 추출 예를 들어 뭐 뽑아내는 기기를 쓴다 쳐. 그 과정에서 죽어버리는 생물체가 있겠지. 걔들 관찰이 안 되는 거야. 그거 해도 살아남는 놈만 관찰 가능해. 따라서 아, 관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D는 맞다가 되는 거지. 근데 주제는 뭐다 이거? 인간이 바다를 관찰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야.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이제 2로 가보자 마지막. 이와 마찬가지로 실험에서의 관찰들은, 실험에서 관찰과 이와 마찬가지로라는 연결어가 언제 쓰인다고? 앞에도 뭐다? 앞에도 예시. 이 뒤에도 뭐다? 뒤에도 예시예요. 이 두 개의 예시 관계는 어떻고? 완전히 똑같은 예시라고. 단어만 바뀌고. 그러면 얘를 보는 순간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이러한 관찰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가 나 어렵다. 자, 실험상의 관찰들은, 실험실의 관찰들은 익스텐드 외웠잖아요. 뭐라고 이거? 익스텐드 뭐라고요? 늘리다, 연장하다라는 뜻이라고. 자, 이게 맞다고 쳐보자. 실험실의 관찰들은 그러한 유기체에게로 연장되고 늘려지게 되는데, 어떤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수집할 수 있는 유기체로 연장되게 되고, 또 우리가 기를 수도 있고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기르고 살아있는 채로 수집할 수 있는 유기체에게로. 봐봐. 그러면 이 유기체는 어떤 유기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유기체야? 아니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거나 힘들게 확보하고, 어쨌든 뒤에는 지금 자연 그대로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채로 수집하는 유기체는 어떤 유기체예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뽑아 올렸는데 그 중에 살아남는 놈을 말하지, 그지?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도, 우리가 실험실에서 기르고 배양할 수 있는 유기체도 진짜 자연적인 유기체야? 인위적으로 만든 유기체야? 인위적으로 만든 유기체죠. 그러한 유기체들에게 우리의 관찰은 연장되고 늘려진다가 되면 안 되지. 그지? 우리의 관찰이 제한된다가 돼야 되죠. 실제로 된 유기체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자연 바다 환경 그 자체에 있는 유기체는 관찰이 불가능하고 되게 힘들다고 위에서 말했잖아. 지금 뒤에 이 유기체에 대한 묘사를 봤더니 자연 바다 속에 있는 그대로의 유기체가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키우거나 아니면 뽑아올려서 살아나는 극히 조그만 유기체를 말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의 관찰은 그러한 유기체계로 연장이나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러한 유기체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가 들어가는 거지. 시미널리 앞에가 뭐가 나왔기 때문에 자연 상태, 바다 상태 그대로에 대한 유기체에 대한 관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나왔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찰은 실험실에서 있는 유기체에게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가 나와야 똑같은 예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유기체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거야.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든 유기체만 관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려면 확장이나 연장이 아니라 그런 관찰들은 여기로 제한된다고 돼요. 흐름이 맞죠. 기껏해야 이것까지만 관찰할 수 있다. 바다에서의 환경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은 자기 맹점이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지점. 어디에서? 바다 생물의 연구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지점. 되게 어렵다. 42번은 아까 했듯이 5번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